머리를 놓으시면 제 전에 정관을 위해서 항상 수리를 일하고 될 것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오늘 의견은 이사장 선출인데 이은재 선출인데 2018년도에 이사진 납부 현황은 지금 총리사 1명, 총리사 7명에서 9명 매년 100불씩 내서 거기에서 해당자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도 2,000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 말씀해 주세요. 1,000불 내적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우리 의사회에서 이제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사장을 사실 그 좀 서로가 제가 선출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신강재 회장님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어서 사실은요. 투표를 했는데. 네. 근데 또 투표까지는 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제 입장이 이사장을 꼭 해야 되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한 몇 주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도 많이 했고. 정말 그 제가 회비 내고 내 시간 봉사하고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좌절감이 있었는데 우리 이사님들이요 정말 많은 힘을 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이 앞서가는데 이분이 뒤쫓아 오면은 그것도 또 우리 한의사의 발전에 하나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타쿠마 한인회를 위해서 사실 여야가 있어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일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름 적어주세요. 숫자가 안 납니다.